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운의 종목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안 가지고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 종목에 대해서 사다 팔았다 하시면서 좀 애정이 있었던 종목이실 텐데, 2018년에 이긴 하락의 터널 속에서 그런 관심을 다 떨쳐버리고 결국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200일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정말 처절하게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기선, 200일선,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200일선이 주식하시면서 가장 기본으로 보셔야 될 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저점 수준에서 또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로로 길게 횡보하면서 현재가 18,500원 부근에서 제가 어저께 이제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종목 탑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에 최근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전저점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일봉상으로는. 네, 주봉상으로는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한테는 2013년부터 보시면 이 3만 원 구간, 요 3만 원 구간이 자존심과도 같았었던 구간입니다. 이제 좀 빠졌었더라도 이제 뭐 어느 순간 보면은 3만 원대 회복해 있고, 빠졌었더라도 3만 원대 회복해 있고, 심지어는 수익도 나고. 그러니까 이 3만 원대가 자존심과도 같았었는데, 이제 이 3만 원이 무너지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 주봉상으로도 5일 까만 선이 요 빨간 선, 20일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2분기 때는 이 까만 선이 20일선에 부딪히면서 결국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주가가 주저앉은 모습이고, 지금은 또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는 사실 어렵게 분석은 못하는데, 이런 큰 틀에서의 이 타이밍은 비교적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에서도 이제 가로로 길게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도 좋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대차장고가 많이 감소한 종목들 중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는 공매도 비율이 7대 3, 8대 2였으면 지금 5대 5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반대로는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주식 시장이 될 것이고,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길게 가지 않더라도 짧게 어떤 흐름이 확 바뀌어 있는 모습에서는 편승해서 조금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같이 차트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밑으로 빠져봤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 조금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바닥권이 이 심리적인 지지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매수해볼 만하잖아요. 위로는 열려 있고 밑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요 초기에 편승해서 단타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이제 방향을 잡았고, 이 주황색의 대차장고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대비해서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대차장고가 많이 감소한 종목입니다. 상환 물량 자체도 엄청나고요. 흐름 자체는 분명히 지금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서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2018년 내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5년에 설립됐었고, 이제 반도체 LG전자와 LG 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서 현재로는 LCD와 OLED까지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연구, 판매, 제조,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이제 OLED 사업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고, LED 백라이트 LCD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 지역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기인했습니다. 중국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가의 그 패널들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흥국 중심의 TV 시장과 산업용, 자동차용, 고부가 가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신경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이제 OLED랑 커브드, 울트라 HD 등 기술력을 선보인 전문 회사고요.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52인치 LCD,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HD용 HD TV용 100인치 TV, 차세대 휴대폰용 LCD. 상당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왜 꺾였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매출액은 2017년 대비해서 감소한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2018년 동안 그긴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고요. 최근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식에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도 부채가 조금 늘고 있다라는 부분, 설비 투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20%대에 이렇게 모바일과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그 다음에 TV 쪽이 가장 매출액 구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문제점이자 우리 분석하기 좋은 회사라는 게 이제 요 표에 나오는데요. 실적이 너무 정직한 회사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빠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지금 현재 18년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적은 2019년에는 어떻게 영업이익을 낼 것인가, 영업이익이 나을 것인가를 분석을 하면 현재 낮은 국면에 있는 주가의 어떤 방향을 정할 때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포커스를 실적에 맞추고 보면, 자, 이거는 2018년 초에 이제 KB 증권 애널들이 매출액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초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18년 작년 지난달에는 11월 달에 수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수정 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 그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날 것이라는 2019년의 전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KB증권에서는 플러스로 전망을 했지만, 또 다른 회사에는 마이너스라고 전망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아, 그런가? 올라갈 것인가? 하고 지금 약간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 KB증권에서는 각종 시장의 그 경쟁과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 한번 보실게요. 자, 매출액의 세부 실적인데요. LCD TV, 그다음에 OLED TV, 양대 산맥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LCD TV예요. 사실은 구형이죠. LCD는 잘안 쓰잖아요, 요새. LCD TV의 매출을 보시면은 약 2.5배 이상 매출액이 크다. 거의 주력, 아직도 주력은 LCD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이 있고, LCD 모바일 쪽, 그다음에 POLED 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도 여기 나와 있지만 TV 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LCD 쪽, OLED 쪽 이렇게 있습니다. LCD 쪽은 뭐다 아시겠지만 그 뒤에 백라이트 있죠. 하얀 백라이트를 이제 형광등 같은 조명에다가 앞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동그란 거를 쏴줘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판이고요.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컬러 필터를 추가해서 색깔을 내는 방식이고요. 뭐 초록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초록색을 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LED 쪽은 최근 기술입니다.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그 소자를 사용하는 거죠.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구조가 LCD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야각. 옆에서 봤을 경우에 LCD는 햇빛이 비치거나 옆에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OLED는 최근 텔레비전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빛을 자기가 스스로 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LCD에서 OLED로 갈아타는 그런 구조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LCD가 아직까지 있는 그래도 유효한 그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버닌이라는 게 있죠. 이 OLED는 갤럭시, LCD는 아이폰, 모바일 쪽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꼭 굳이 핸드폰이 버닌, 이 화면이 번지는 현상, 화면이 번지는 현상은 전부 다 갤럭시에만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LCD는 구형 방식이지만 버닌이 없습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OLED는 오래 쓰거나 어떤 화면을 오래 켜놓다 보면 화면이 퍼지는 현상인 버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LCD를 아이폰이 고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아이폰조차도 LCD를 쓰지 않고 OLED로 넘어가겠다. 내년부터 나온 핸드폰은 모두 다 OLED로 넘어가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LCD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POLED 쪽,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LCD 쪽에는 어쨌든 수익성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LED 쪽도 2018년까지는 적자였지만 2019년, 2020년까지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수익이 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 POLED 쪽을 적자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POLED가 옛날 방식의 OLE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색깔을 내려면 이한 라인 전체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아몰레드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몰레드. 이 아몰레드 방식은 각각의 색깔을 낼수 있는 이 자동형이라고 하면은 이 POLED는 수동형입니다. 하나를 바꾸려면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많이 돌리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적 개선이 조금씩 여기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실적을 플러스로 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경쟁이나 치고 올라오는 그 중국의 업체들도 무섭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발목을 잡는 이 부분이 주가를 18,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지금 묶어두는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LCD 부문은 이제 패널 자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판가가 하락한 부분. 그 다음에 LCD 말씀드렸죠. 애플의 아이폰이 LCD 물량을 축소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LCD가 아니라 OLED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마진 제품으로 수익성을 내는 그런 전략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닝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률은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내고요. TV 부문이 제일 비중이 높고, 모니터, 그다음에 기타, 태블릿, 노트북이죠. 네. 이 정도 수준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게 LCD 부문이고, OLED 부문이 핵심입니다.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오는 부문이기 때문에, 2018년, 2019년까지는 적자 부문을 추정하고 있다. 대형 OLED는 흑자 전환이다. 다만 추가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다. 고정비가 증가하고 있다. 고정비 증가, LCD와의 경쟁 심화. POLED는
애플에 들어가는 제품을 양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어쨌든 애플향 정상 공급. 지금 애플이 아이폰이 옛날만큼 그런 위용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쟤네들이 물량을 수주해줘야 이제 다른 중소기업이나 어떤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부품 회사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애플 판매량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2019년에도 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의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주가를 좌지우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OLED 부분은 수익성이 좋은 부분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뭐 TV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재미로 보시면은 이 55인치 부문에서는 2018년이고요. 이 5월 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까지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50인치 부문에서도 7월 달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 10월달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도 8월에 반등했다가 9월에 반등하고 10월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패널 가격이 아무래도 마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결론은 지금 사실은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 중국 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LCD 부문도 모바일 사업 수익성이 개선돼서 이 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에 그나마 2018년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이고요. 자, 그 결론의 이유는 하반기에 패널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연말 반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공급이 과다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일부 계절적인 긍정적인 혜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모니터용 패널의 양호한 수익성, 애플워치용 공급 물량이 있었고, 우호적 환율, 환율이 이 LG 디스플레이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결론은 이제 어쨌든 영업이익은 적자일 것 같다라는 게 아까 KB증권 외에 다른 증권회사들은 다 적자로 전망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마찬가지 얘기로 또 경쟁의 도전, 감가상각비 증가 부문으로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다. 가격 상승은 단기적이지만 하락 압박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봐도 정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요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고 가격 상승은 단기적이지만 하락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술적 차별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이제 숙제입니다. 자, 시장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그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바닥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연말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18,000엔의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는 약 10%, 15% 올라온 수준이긴 하지만 바닥권에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지지선을 깔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열어놓고 밑으로는 어느 정도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이 애매함 이 LG 디스플레이가 주는 이 애매함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모두가 아는 종목들은 또잘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